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차선님 들어오고 계시네? 뭐라고요? 아니요, 감기씨? 네. 아. 안녕하세요. 방장님, 네네. 방에 있는 인원들을 고르고 계셨네요? 고르고 있었죠. 코트님 뭐 하다 오셨나요? 저는 아까 약발방 이제 토크온 끄고 퇴근 각을 잡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천개를 쏘면서 좀만 더 하라 그래서 아, 전개를 쏘면서. 아, 다시 부럽네. 왔어요. 뭐가 부러워요? 우린 시간 벌어가면서 장애인 짓거리 하는데, 아니 잠깐만. 지금 돈 벌면서 토크온 장애인 짓거리가 하니까. 뭡니까, 아니, 니마. 근데 진차선 씨. 막 이게 짜증이 나는 목소리가 거야.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이 새끼? 장애인 짓거리 뭡니까? 장애인 비하하지 마세요. 인생이 불공평하네요. 뭐가 불공평합니까? 님도 방송하시면 되잖아요. 님도 토크온 하시면 시간 되잖아요. 시간 뒤에 노가다 뛰러 가야 돼요. 노가다 뛰러 가야 돼요? 노가 이신우님, 네네 노가다 뛰는 게 웃겨요? 아 웃긴 그니까 게 아니라 내가 아니 미싱이라는 뭐걸 그렇게 웃기세요? 좋아하세요? 신발 남이 새끼야? 노가다 뛴다 그러는데 이신우 씨, 네 내가 미싱지랄하러 가는 게 웃겨요? 아 웃기죠 진차선님이 네. 진짜 이 노동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에요. 예. 아, 누구는 내가 하루 반나절 일하면 번 돈을 앉아갖고 토크만 하면서. 아니 근데 그게 네. 진차선님한테 방송하지 말라고 누가 칼 두고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맞죠. 진차선님도 하시면 되죠. 코트다. 아, 방금 누구야? 아, 방금 어떤 새끼야, 근데 이거? 코트다는 너무 진짜 같았다. 코트다! 이 지랄하고 있는 새끼 누구야? 아이, 그러니까 씨발, 그러시. 꺼져. 정신 아니야 저거. 아, 저런 애들 말이 안 그래서 통하고. 저런 애들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살맛이 났나. 120kg님. 네? 키킹님. 방에 여자분 없어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코트님. 예.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아, 갑자기 여자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웃기죠. 그런가요? 10만 원 받고 30분 연장이 맞아요. 당신은 만 원의 가치를 아시나요? 근데 그거는 아, 이거 좁은 마음 병신 같네, 근데 아닌가? 진짜? 아니 키키키킹님. 그러면은 님들한테 10만 원을 쥐어줘요. 네. 그러면 뭘할수 있어? 어디까지 할수 있어요? 저는 일단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 바로 제로 근데 투죠. 저는 10만 원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진차선님. 네. 진차선님이 제로투를 추는 걸 누가 보고 싶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돈을 안 써죠. 네. 제가 만약 10만 원을 가지면 네. 저는 뷔페를 갈것 같아요. 뷔페? 뭐라고요? 네네. 뷔페 뭐 어떤 뷔페요? 좀 야무진 뷔페로 좀 가서 뷔페는 나도 점심마다 우리 반 팀장님 먹여주긴 하지만 세 아, 접시 진짜 하루 잃어버리네, 이거. 한식 먹을 것 같아. 뷔페. 한식 뷔페? 1인당, 예, 에이, 한식당. 10만 원으로 뭐 한식 뷔페를 가요. 근데 약간 한식 뷔페 기사식당 지금 같은 거 그런 무시하세요? 느낌이죠. 제육, 광둥 볶은 제육, 그거, 김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 흰밥에다 먹으면은 일할 맛 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한식 그쵸. 뷔페를 무시하신 아니, 새끼 저도 알고 노가다를 뛰어봐서 있으신데. 알아요. 예. 노가다를 뛰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래전부터 그럼요, 저 참.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저기, 아닙니다. 그 몸으로 뛸수 있어요? 노가다를? 노가다 뛸땐 아니, 이 몸이 아니었죠. 옛날에 뛰었다고 말씀 안 들었어요? 근데 얘기했는데 120kg 그냥 깔게 그니까 없으니까 뭐 근데 자꾸 공격적이야 사람들이 120kg 거칠어 로진남님 보인다 누구한테 응? 120kg님? 네 120kg 로진남님? 님은 노가다 뛸수 있어요? 그니까 그딴 걔 노가다를 왜 해요? 노가다는 그냥 엄마한테 그럼 님 돈을 뭐 받아야 될 하시는 것 데야? 같은데. 아 그러니까 뭐 하시는 데야? 저 리그 오브 레전드요 아 서한사의 협곡은 못 참지. 야 그게 더 재밌다 야 차라리 그렇게 해라 어? 그걸 왜 해? 노를 놀래요 병신들아 저도 지금 롤토체스 하면서 지금 노가다 롤 미니언 관심 없는 때려잡는 거는 못 참지. 남자였네 나이 한심한 놈들아 아유 좀 닥쳐. 쓸데있는 아 맥락 존나 없네 병신 저거. 사 사하 근데 시민님 사실 토크 안녕하세요 하는 분들이 잔소리 듣고 내 싶진 않죠. 본다 무슨 정돈된 남자 지방구석 반치는 새끼. 정돈된 남자라는 게 존나 웃기네.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정돈이 안돼 있던데 어딜 정돈하셨을까 저분은.
나름대로 닉네임 쓰면서 생각했을 것 같은데. 머리를 좀 미셨나? 3시간 동안 대굴 빡 쳐굴려가면서 닉네임 뭐하지? 메이플 캐릭터 닉네임 짓는 거면 기로 이제. 아, 콘텀님. 근데 키킹님. 그니까. 아, 근데 키킹님? 나는 약간 컨셉인데 저분은 진짜 열등감이 찌들어서 그러니까. 코드님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 코드님은. 아, 저 사람 근데 마이크 안 키지 않았나요, 키키님? 예. 강태당이 필요가 없, 저런 필요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지원자. 네. 아, 아, 저렇게 마이크도 안 키고 저런 사람들 이해가 안 되긴 한다. 마이크가 없나 보죠 지금. 없을 수가 없죠. 얘는 진짜 없고. 방에 여성분 근데 안 찼나요? 일단 저기 방장님 타노스 빙의하고 반 좀 날려버리죠 일단. 내가 봤을 때 이 중에 여자는 치키님 같은데요? 닉네임이 약간 여자 느낌. 아, 근데 커트 씨가 그냥 촉이 뒤지게 좋긴 하네. 치키님 여자 맞죠? 이게 다 짬인가? 알죠, 알죠. 딱 보면은 짬바가 있기 때문에 알죠. 아, 근데 웃긴 게 코고르 씨도 여성분이시고 한량 씨도 여성분이시긴데. 여성분 세 분이나 있는데 아무도 대화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코트님 보고 의학 질려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자기 목소리 송출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수줍은 여성분들이라서. 근데 수줍다기에는 저기 덩치들이 다 인도 코트님이시던데 어떻게 수줍어야죠? 어떻게 봐요? 근데 애초에 차선님보단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개돼지 뚱남이신데. 네, 저는 이제 스펙으로 말씀드리자면 님보다 크면은 그 여자가 아니에요. 187에 몸무게 134kg거든요. 님보다 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대화해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뭐 여성분들 뭐 갈구거나 그런 캐릭터도 아닌데. 아니라고요? 아니죠. 저는 이제 대바라진 여성분들에게 전 공격적인 언사를 할 뿐이지. 유튜브 싸우시는 거 많던데 여성. 근데 그건 걔네들이 미친년들 아니에요?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그냥 너무 뭐 밑도 끝도 없이 무지성으로 시비 걸고 막 패드립 치고 막 장애인비하고 이런 애들 아니면은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네네. 코 고르님.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근데 벌써부터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코트님이 좀 여성분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코고르님 해주세요. 코고르님 왜 이렇게 그 좀 소극적으로 되신 건가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변하신 거예요? 가드 내려. 괜히 적극적으로 말했다가 시청자분들이 뭐라 하면. 아, 시청자분들의 그 눈살이 무서워서. 그쵸 그쵸. 아, 근데 정상인처럼 행동을 하면은 누가 욕을 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조심스러워지죠. 네, 아니에요. 이렇게 패드립 펑펑 박으면 다 박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패드립은 치면 안 되죠. 코고르님도 남의 집 귀한 딸이잖아요. 그렇죠. 네, 남의 집 귀한 새끼. 오늘은 조금 뭐.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정상적인. 괜찮으시네. 왜 그러냐면 제가 2주 동안 오셨을 때는 제가 2주 동안 토크는 안 했어요. 이제 좀 안 하니까 조금 사회화가 좀 되셨네요. 그러니까 거진 시청자들이 원해가지고 이제 토크는 매일같이 했을 때는 와 그냥 싸움의 연속이었죠. 뭐만 나만 봤다고 그냥 시비 뒤지게 거니까. 안녕 하세요. 네, 공공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트 씨가 님을 자꾸 찾고 있었는데. 아, 저는 공공님 찾은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지가 알아서 들어온 거죠. 아, 그러니까 여성분들 찾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좀 음향의 조화라는 게 있으니까. 아,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얘기한 거지. 네. 근데 조화라고 하기에는 고추가 너무 많은데. 근데 차선님. 네. 님 그 미더덕은 애초에 조화가 안 되긴 해요. 저요? 네. 저는 약간 그래도 중립이죠. 여자와 남자 사이니까. 여유증도 있고 거기에 네. 미더덕까지. 공공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되게 어리실 것 같은데. 아, 저 나이 개 많아요. 몇 살인데요? 25요. 25가 뭐가 많아요? 꺾였지. 코트님은 그 할아버지인가요? 저는 고조 할아버지요. 네. 많이 늙었죠. 아니 근데 늙어도 제가 그 감성 자체는 젊어요. 예. 너무 젊어서 문제죠. 얼굴이 흘러내려가가지고. 방금 말하신 분 혹시 누구죠? 그러니까. 돌진남이요. 그냥 무지성으로 시비 걸고. 네 롤진남 씨. 근데 롤진남은 저기 앞니빨 두 개 빠진 분이라면 누구 얼굴을 논하세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앞니빨이 두 개가 빠진. 아니, 뚱뚱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네. 뚱뚱하면서 그냥. 동동평으로는 꺼져. 네. 아니야 마이크도 존나 기어 들어가면서 이 병신이 무슨 말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공공님 그러면은 저기 하시는 일 어떻게 되세요? 저요? 대학생인데요.
대학생. 근데 말투가 이렇게 좆같습니까? 아, 제가 그냥 맞아요. 제가 이렇게 공공님도 문제가 뭐냐면, 네. 저 무슨 일 하시나요? 아, 저 지금 대학생이에요. 네, 저 대학생인데요. 왔는데요. 아, 이게 되게 듣는 사람한테 띄꺼워요. MZ. 아, MZ 방패를 쓴다고요? 저도 MZ인데. 아, 근데 코트 씨도 조금 웃긴 게 뭐냐면, 예. 이게 막상 여자 찾아놓고 왜 괜히 말투로 그렇게 뭐라 하세요? 괜히 코트를 잡는 게 아니라 솔직히. 네. 그 네. 다정다감하게 제가 물어봤을 때 상대방도 다정다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그럼 막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네, 공공님. 아, 네. 에이,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아, 어쩔 수 없음. 저희 25년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네. 와, 아까 같은 그런 말투는 못생긴 남자가 말 걸어서 됐습니다. 그런 말투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하네. 저는 말만 그런. 근데 말투에 별로 저는 뭘 못 느꼈는데 코터님이 좀 이게 타인이 보는 거랑 보네. 이제 자기가 타겟이 됐을 때랑은 달라요. 아. 네. 방장님이었으면 개발작 했을걸요? 전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자기가 돼봐야만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공공님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 수원 살고 있는 25입니다. 아, 좋네요. 저런 태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수원 살아요? 아, 아까도 근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왜? 아니, 공공님 그럼 지금 뭐 지금 아까 뭐 한다 그랬죠? 학생? 네, 존망했습니다. 아, 존망했다고요? 아니, 존강했어요. 아, 가는 기가 먹어갖고. 아니, 코트님 기회도 살찌셨나?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귀도 좀 멀긴 해요. 아니, 지금 노안도 오고. 님들도 늙어요. 님들도 늙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저도 되면은. 저도 늙는데 코트님은 더 늙겠죠, 근데. 맞아요. 늙는만큼 더 늙겠죠. 선생님 쌀가지가 예. 너무 없으시네요, 근데. 없으면 안 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요? 아, 네. 제가 흰머리 하나 날 때 코트님은 백발이시죠? 닥치세요 강하루님. 아 네네. 재미 존나 없네. 차선님 아직 살아 계시네요? 아 그죠. 누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새끼 이거. 누가 다 뛰다 벽돌 깔려 죽진 않았어요. 어 다행이네 죽은 줄 알았는데. 공공 예방에 왜 들어오셨어요? 그냥 심심해서요. 갈 방이 없었어요? 아 그냥 심심해서. 아니 어떤 집구석에서 까마귀 소리가 들려요. 씨발 아깝죠. 죄송해요. 근데 진짜 차선씨 제가 완전 개촌 동네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분님 산 정복하셨어요? 왜? 아니 까마귀가 까까까가 내 존나 재수없다. 아 진짜 망조가 꼈는데 사시는 곳부터가. 아니, 그래, 아 어디 사시는데요? 저 청주 살아요. 청주. 아 청주. 청주는 좋은 곳인데. 자연인이야 뭐야 씨. 아 그냥 재미없어. 그냥 그나마 한 마리 저거야? 그러니까. 괜히 보고 있었네. 병신 새끼가. 아 이 방 좀 약간 진입장벽 높네요. 낫진 않죠. 근데 쪽지로 저 하나가 왔는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만 원의 가치가 얼마라 생각하세요? 만 원의 가치는 네 저는 만 원은 기분 좋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기분 좋은 돈? 네.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 원이라는 그 화폐의 가치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꽤나 있잖아요.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고 담배 한 대 필 수 있고 기분 좋은 가치죠. 코튼이 담배 끊으시지 않았나요, 근데? 아, 저 담배 핍니다. 아, 네. 피세요? 네네네. 아, 예전에 봐가지고 잘 모르겠고 커피 드세요? 커피도 먹죠. 어떤 커피 드세요? 뭐 보통 이제 시켜 먹는 그런 아메리카노 그런 거 그냥... 많이 먹죠. 배달로. 잘 안 알려진 브랜드 이런 거? 아니 꼭 뭐 어떤 브랜드를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메리카노면 되는 거죠. 백다방이 됐건 컴퍼스 커피가 됐건 뭐가 됐건 그냥 마시는 거죠. 네, 이응님? 네. 아 목소리 되게 애기 같다 이응님. 네, 공공 말고 이응이요. 아 저기 공공님. 저요? 네네. 아 순간 욱할 뻔했어요. 참았어요. 뭔지 알죠? 유아탱이 진짜 족같네. 저여의 족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참았습니다. 혓바닥 단샷났는데요? 근데 왜 자꾸 되물으시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아니 시비는 방장이 더 거네. 아니 뭐 방장님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네 코트님 추격자 영화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야 처음 걸었다고 이 개새끼야. 언제 걸었는데? 어제였어요? 시비를 내가 언제 걸었는데? 아니 방금 시비 건 거죠. 아까 처음 걸었잖아. 그러니까